전문가들은 장 막판까지 어떤 종목을 살펴보고 있을지 전문가들의 시선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사가지는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이사,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김태성 이사님부터 막판까지, 장 막판까지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뭐 전반적으로 지수가 그다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 와중에도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는 종목군들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첫 종목으로는 KMW 그러니까 오늘 아마 가장 많이 거론된 섹터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5G 통신 장비 관련한 지금 이제 대장주라고 좀 볼 수 있는 이 KMW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통신 장비주들 정말 2019년, 2020년, 2021년 그리고 사실 올해 상반기 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많이 소외받았던 업종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태조 이방원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순환매를 보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사실 5G 관련 기업군들은 뭐 여전히 소외받았던 상황이었습니다만은 결국 모든 인프라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인터넷망 관련한 종목들 혹은 부품주들은 여전히 좋은 이 수요에 대한 기대감을 품고 있는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시세를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제 KMW를 제외한 대다수의 5G 기업들이 지난 2분기부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여주는 모습이 나왔고 이번 3분기에도 굉장히 좋은 실적들을 좀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KMW는 기타 다른 종목들보다 혹은 기업들보다 조금은 부진한 실적을 내긴 했습니다만은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요소들이 지금 굉장히 많기 때문에 최근에 기록한 이 가격의 조정을 이용해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결국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내에서만 많이 팔리면 지금은 의미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디에서 많이 팔려야 하느냐? 일본 혹은 미국에서 굉장히 매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야지만 5G 기업들이 지금보다 더 좋은 실적들을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일본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지금 또 인프라 투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또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증시에서 5G 기업 혹은 통신 장비주들이 굉장히 또 좋은 실적들을 내보이면서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 이 흐름을 충분히 따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를 한번 드려보면서요. KMW 한번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KMW 오늘 5G 통신 장비주들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KMW를 보고 계시고요. 자, 김시은 연구원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오늘 같은 경우 FNF 홀딩스가 굉장히 잘 움직였습니다. 4분기 패션 의류가 쪽에서 이제 성수기가 돌게 되면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돌고 있는데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나 뭐 고물가 흐름이 지속되어도 뭐 아울렛이라든지 뭐 백화점 갈 사람들은 다 갑니다. 이제 저도 아울렛 굉장히 잘 가는 편인데 갈 때마다 사람이 굉장히 많은 편이다 보니까 관련해가지고 패션위크도 진행하면서 의류 소비장도 좀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번에 쓱에서 할인 진행하게 되면서 뭐 이슈가 됐는데 관련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붙어있다는 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FNF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에 대한 모멘텀도 함께 붙어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회사 FNF 같은 경우에는 MLB라든지 디스커버리 같이 중국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은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코로나 방역 정책 완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관련해서 기대감 계속 붙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국내에서도 거리 두기가 완화가 됐을 때 패션이라든지 의류에 대한 소비량이 굉장히 많아진 점을 봤을 때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FNF에 대한 수혜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네.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성장률도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는데 25,000원대 계속 떨어지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이만한 네. 지지 라인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